원피스 파워랭킹 50을 참고하였으며 전성기 기준입니다. 13위 무문가, 해군 지부의 지원 기지장. 이름은 무문가이며 하늘다람쥐를 뜻합니다. 원피스 일부 해군 중장 시절에도 검사로서 큰 활약을 하였고, 헨콕을 상대할 때에는 주변 모든 해병들이 돌이 되었지만 무문가는 재빨리 자기 손을 칼로 찔러 고통으로 사심을 떨쳐내며 돌이 되지 않는 등 판단력이 상당히 빨라 보였습니다. 조로와 1대1 승부를 할 때도 호각으로 겨루었고, 루피는 무문가를 보며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왜 지원의 기지장이 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샹크스의 패기에도 쓰러지지 않으며 추후 재등장 시 조로에게 크게 밀리겠지만 뛰어난 판단력과 냉철함으로 지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위 무무우사기 기온, 해군 중장이며 대참모 추루의 의자매입니다. 사용하는 명검의 이름은 콤피라이며 원피스 필름 골드에 첫 등장했다가 원작에서도 등장하며 정식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별명은 분홍토끼이며 무장색과 견문색을 다루는 실력자로서 추후 재등장하여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해군대장 후보에도 올랐었지만 해군대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11위 차톤 토키카케, 신해군대장 후보에 올랐었던 인물. 현재 해군 중장이며 사카즈키가 해군 원수가 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나이는 50대로 추정되며 별명은 갈색 돼지. 해군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호감 있는 해군이며 미녀를 좋아해 무무우사기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추후 무무우사기와 함께 재등장하여 활약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12. 츠루 76세의 대참모 해군 중장. 해군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머리가 좋으며 신고쿠가 해군 원수 시절 대참모로서 부자였습니다. 거프와 동기이며 서로 친할 뿐만 아니라 존중합니다. 20살 시절엔 상당한 미녀였고 현재 승진 욕구만 있었다면 해군 대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실력자지만 거프처럼 대장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관에서 강자로 꼽히는 도플라밍고를 전담마크했으며 민고는 유일하게 츠루와의 대결만은 회피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츠루가 복용한 워시워시 열매 때문인데, 이 능력에 당하면 몸이 빨랫감처럼 휘날리며 악한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파괴적이진 않지만 해적들의 전의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서운 능력입니다. 고령의 나인 탓에 추후 활약하는 모습이 나올지는 의문. 9위 콩, 로저가 날뛰던 시절 이전부터 활약해왔으며 센거쿠 이전의 해군 원수입니다. 온몸의 흉터와 체격을 보면 거프 못지않은 활약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세계정부 전군 총수로서 총지휘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 능력은 전성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옛세대의 강자들을 언급할 때 거프와 센거쿠는 언급되지만 콩이 빠지는 것을 볼 때 전설급 해적들을 임펠다운에 잡아넣진 못한 것으로 보여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8위 로쿠규, 자연계 습습열매 능력자, 신해군대장이며 와노쿠니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킹과 퀸을 상대로 에너지 흡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토대로 대량 살상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루피 및 최악의 세대가 상당히 강해진 탓에 로쿠규의 늦은 등장은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샹크스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7위 이쇼, 일찍 등장한 신해군대장. 중력의 힘을 다루는 쿠공쿠공 열매의 사용자로 등장 당시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조로를 압도했었고 운석을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도플라밍고와 로우도 동시에 위협하였습니다. 현재 조로와 다시 싸워도 동급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정의에 가까운 해군으로서 추후엔 악한 해적들만 상대하는 해군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위 볼사리노, 레일리와 상대하며 레일리의 얼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강적. 최악의 세대가 사왕급으로 강해진 현 시점에서도 위협적인 능력을 보유하였고, 해군대장 출신 제파와 대적할 때를 보면 스승이든 뭐든 무자비한 성격도 보유하였기에 세계관에서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해적들을 계속해서 학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장에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상디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위 세라핀, 해군 본부의 새로운 전력으로 사황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인간병기입니다.
베가펑크가 개발하였으며 칠모의 어린 시절 모습에 루나리아족의 특성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사황 검은 수염에게 덤빌 정도로 강력하지만 더욱 무서운 점은 외형입니다. 헨콕의 모습을 한 세라핌은 헨콕의 지인 및 자매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헨콕의 어린 모습과 닮아 공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잠깐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빠른 레이저 공격에 당하게 됩니다. 해군은 이를 이용하여 헨콕에게는 헨콕 세라핌을, 버기에게는 버기 세라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호크의 모습을 한 세라핌은 섬의 큰 산을 두동강 낼 정도로 강했으며 왜 후지토라가 앞으로 칠모에는 필요 없다고 한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세라핌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적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과거의 카이도가 해군의 실험체였기에 추후 카이도의 세라핌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쿠잔. 최근 1062화 표지에서 등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쿠잔. 장소는 토트랜드이고 쿠잔이 침공한 게 맞다면 토트랜드에 무언가 약탈할 만한 것이 있다는 셈입니다. 다만 쿠잔은 약탈을 주로 하는 인물이 아니기에 같이 동행한 검은 수염 해적단은 빅맘 해적단의 열매의 탈취가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잔이 해군을 나온 이후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루피네를 마주했을 때를 보면 최종장에서 철룡인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적의 편으로 서서 세상의 불평등을 지워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3위 신고쿠. 해군의 전설이었으며 과거 로저 해적단과 부딪혀도 밀리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해군 원수 시절 정상결전에서는 검은 수염을 위협했고 흰 수염 해적단의 어떤 간부든지 다 이겨낼 것 같은 포스를 보였습니다. 해군의 기둥 역할을 했을 만큼 두뇌도 뛰어나며 흰 수염 해적단이 쳐들어올 때 전략적인 모습으로 흰 수염 해적단의 산하가 흰 수염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센고쿠는 로저가 상대해도 만만치 않았을 만큼의 괴물이었습니다. 2위 사카즈키. 정상결전에서 당시 최강이었던 흰수염을 상대로 머리의 일부를 날려버리고 몸을 꿰뚫는 등의 엄청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흰수염을 제외하고 적수가 되는 상대가 없었고 사실상 사왕급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는 해군 원수 자리에 올랐고 활약이 더 중요해진 만큼 1인 전투 능력은 사왕급에 도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 시점에서 사카즈키와 루피가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1위 거프. 로저와 동급이었던 해군의 괴물. 로저처럼 열매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 힘만으로 싸우는데도 세계관 최강자의 라인에 올랐습니다. 전성기 시절 로저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킬 때의 자세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십 명은 쓰러뜨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힘만이 아니라 칼에 찔렸는지도 모를 정도의 맷집을 자랑하고 해군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거프. 로저와 수십 번을 싸우는데도 결판이 나지 않을 정도라면 해군계에서 앞으로 거프급의 인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